10월 3일 하루 요약. 나는 보통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다. 오늘은 공강이기도 하고 사실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준비를 했다. 무튼 갓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했다. 우선은 스터디 윗미. 공부를 할 때 간간이 스터디 윗미를 할 예정이라서 카메라 구도, ASMR 선정, 명령어 설정, 사운드 체크, 공지 등등을 준비했다. 할 게 정말 많아서 어느 정도 설정하고 방송을 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했다. 먼저 시계를 샀다. 가격은 정말 사악했는데 너무 이뻐서 사버렸다. 두 번째는 달력. 사실 집에 달력은 많지만 이것도 이뻐서 샀다. 거치대도 샀는데 이건 앱 개발할 때 쓰려고 샀다. 그리고 비타민을 샀다. 평소에 건강이나 그런 거에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나이도 들고 자꾸 피곤해서 샀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머리가 아파왔다. 무튼 직구를 해서 구매했다. 나는 로션이나 스킨 같은 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스킨과 로션 같은 것들을 샀다. 운동기구는 집에 조금 있어서 패스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는 진짜 나만 하면 된다. 나도 한번 살아보자. 갓생. 내일 보자.